기름을 뿌리셨어요? 너 구렛나루가 왜 그래? 하프 레트로가 유행이에요. 슈퍼타로는 오삼이 맞춤인데 털이 난리가 없지. 아닐 거야. 아니 저기 지금 길이 났는데. 그래. 그 산바람 미친 여자가 나라고 생각하진 못할 거야. 실토할 때까지 기다린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혹시 얼굴에 털 나는 거 말이에요. 가족력이신가요? 갑자기 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아, 죄. 제가 비정상적인 발모를 보면 궁금한 게 좀 많아지거든요. 그 말이 몹시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비정상적이다? 네? 저희 센터는요, 의료, 문화, 라이프를 상징하는 의료,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DNA 유전자 검토를 통해서 뭐예요? 오늘 탈모 치료 설명회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DNA 맞춤형 발모제 에센스를 하나 개발 중이거든요. 슈퍼탈이라고. 슈퍼탈? 슈퍼 TEOL? 슈퍼 TEOL? 저희가 지금 DNA 맞춤형 발모제 에센스를 하나 개발 중이거든요. 슈퍼탈이라고. 슈퍼탈? 슈퍼탈? DNA랑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다르죠. 하지만 자기 유전자에 맞는 발모제일 경우엔 뭐 머리카락, 눈썹, 수염, 코털, 배,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전신이 털로 뒤덮일 수도 있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절잡더라 너. 기다리는 게 산가닥터의 수칙이래. 여자친구는 공석이고? 이번엔 좀 신중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앉는 자리라. 앉는다고 안 했는데?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이뻐졌네. I need a hug. 내 얼굴로 맞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상태로 난 진료는 물론이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구렛나루를 연구 제모할 생각? 없어요. 솔루션? 있겠죠? 명색이 개발자인데 그만한 직업적 윤리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소진 씨. 그 마스크 좀 벗어보시겠어요? 그러죠. 어머. 고개 좀 돌려보시겠어요? 아니 뭐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저 만져봐도 될까요? 아니 만져서 알 것 같으면 아. 지금 유영아 씨 상황이 다잉 유전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잉 유전자는 제가 명명한 거예요. 저 이 유전자 가진 사람을 알아요. 할아버지가 자살하고 아버지와 삼촌이 자살하고 또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잉 유전자는 가족력이에요. 다잉 유전자가 가족 내력이면 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요 아주 작은 상황에도 자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작스런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고요. 제가 한소진 씨한테 체크해달라고 한 거는 유영아 선배 건강 사항들입니다. 다잉 유전자는 뭐니 그런 어이없는 소리. 부원장님, 옥상에 산모가 있어요. 난 푸름이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난 날 버린 엄마랑 달라.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영아 씨.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던 그 순간부터 푸르미와 사랑을 시작했잖아요.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한순간이 평생보다 소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한순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할지도 몰라요. 이별을 단 하루라도 늦출 수 있다면, 이별을 하루라도 늦출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만남도 있어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있는 거라고요. 푸르미와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자한테서 좋은 냄새가 났다. 큰일 났다. 오타쿠가 내 자선에 끼어들었다.